너무 갈증이 많이 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차가운 물을 두 컵을 그냥 들이켰거든요. 네. 근데 출근을 하고 나서 한 30분쯤 지났는데 온몸에 이렇게 땀이, 마른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이게 앉아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아침에 물을 잘못 섭취했구나. 내 몸에 오히려 전해질에 불균형이 생겼고 이 삼투압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다시 되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물을 마시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못 마시면 오히려 몸 안에 들어가서 다른 물까지 사용을 못하게 하는 상태를 만들면서 전해질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씹어서 마시라는 거는 물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소화를 시켜서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천천히 마셔서 내 몸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신 물이 내 몸 안에서 잘 사용이 되어지고 내 몸 밖으로 필요 없을 때는 잘 내보내 수 있는 전 과정이 원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물을 섭취하고 그리고 물을 섭취하는 방법에도 꼭 신경을 쓰라는 뜻입니다. 아니, 저는요. 저는 그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또 제가 요즘 살을 또 급하게 빼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 맥주컵 있죠. 이만한 거에 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두 컵 그냥 완샷 해요. 물이 좋다고요. 근데 괜찮아요. 한 번에 그냥 진짜 숨도 안 쉬고 그냥 벌컥벌컥벌컥. 네. 지금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물을 급하게 먹을 경우에 취하는데 사실 물 먹고 취하면 약도 없어요. 저 그래갖고요. 저도 누워서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물, 김 아나운서처럼 그렇게 두 잔 먹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동안은 물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리터씩 그냥 들이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배가 부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을 청소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작용으로 위하수가 생겨요. 위하수라는 말 그 자체는 위에 어느 정도 의미냐면은 그 각자의 장기의 위치가 있는데 물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구나.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 불량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 출근하시는 분들 물을 갑자기 그렇게 많이 들이키시면요. 자꾸 화장실 가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현대인들 너무 짜게 먹거든요. 짜게 먹는 걸 좀 줄이고요. 물은 수시로, 저는 그래서 일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앞에 두고 먹고요. 두 번째는 이 짜게 먹었다 하면 사람들이 물을 팍 많이 마시 인데 이 나트륨이 이제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분을 머금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람 몸이 부어요. 그러면 물을 많이 마셔서 중화를 시켜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오히려 더 붓거든요. 이럴 때 좋은 식품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이라든가 약 알칼리성의 이런 채소들이 칼륨 성분이 많아서 이 나트륨을 배출을 시켜주고요. 특히 우리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요. 이런 감자나 고구마에도 칼륨이 많이 있어서 나트륨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변에 왜 그런 친구들 꼭 있더라고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나야? 내가 그래요. 물만 먹어도 살 쪄요. 근데 정말 그런 체질이 있나요? 어떤가요? 근데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거는 사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물은 칼로리가 없어요. 그래서 물 먹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살이 찌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찬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기 쉽잖아요. 근데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신진대사가 거의 17% 정도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러시면은 기초대사량이 보통 뭐 1300, 1400 정도 되시잖아요. 그럼 17%면 거의 200칼로리에 육박하기 때문에 밥 3분의 2 공기 정도를 더 먹은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물이 직접적으로 살을 찌게 하는 건 아니지만 신진대사를 느리게 해서, 이렇게 찬물이 신진대사 느리게 해서 이제 살이 찌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찬물 드셔도 돼요. 근데 저는 뭐 겨울에도 찬물이거든요. 물 좋다고 해서 마시려 했더니 찬물이네. 우리 스태프 센스가 없어. 미지근한 물 갖다 달라니까. 제일 좋은 거는 반반. 반반. 왜냐면은 물의 온도는요, 체온하고 같은 온도면은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군요. 예. 자, 무엇보다 우리 주부들 자나깨나 사실 가족 건강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프다란 말만 들어도 그냥 얼마나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데요. 혹시 말 안 해도요, 엄마가 이렇게 딱 봐서 알 수 있는, 이 건강 상태 어떻다 알 수 있는 그런 비법 뭐 없을까요? 그럴 때는 손톱이나 발톱을 보시면 돼요. 손톱이나 발톱이 말초신경을 나타내기 때문에 손발톱의 그 모양과 색깔만 봐도 건강의 이상 유무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판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손톱, 발톱. 아유, 판넬도 아주 외모에 맞춰서 예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판넬 보시게 되면요. 여기 지금 엄지부터 이렇게 다섯 손